나른하던 찰나 카메라에 포착된 뜻밖의 풍경이 있으니 웬 말? 아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다. 난데없는 뉴 페이스들의 등장에 잠이 확 깬 3번 카메라. 얼른 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말들이 있어요? 네, 저희 농장에서 마차 여기 협곡자차 오시는 분들한테 마차하고 이렇게 체험해주세요. 오호라, 요 녀석의 엄마, 제가 아들내미, 그리고 얘가 아빠란 말씀. 여기 새끼는? 짱구. 짱구요? 이름부터 왠지 코믹하다. 태어난 지 얼마 됐어요, 짱구는?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요 녀석이 바로 분천리 새로운 마스코트. 아따, 고놈 참 귀엽다. 뭐 이마가 뭐 톡 튀어나와. 아, 이게 이마 튀어나와서 짱구예요? 그래서 짱구다, 그치? 그런데 이때.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버릇이 없어서. 아, 버릇이 없어요? 짱구. 올곧은 3번 카메라에게 혼난 짱구. 미련 없이 돌아선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분천리의 인기 스타. 가는 곳마다 플래시 세례 쏟아진다. 잠시 후 마을 한 바퀴 산책에 나서는 조랑말 가족.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선 트레이닝이 필수란다. 여기 따라오는 거예요? 응. 이게 왜 이래요? 가득이 나가네, 가득이. 분천리 메인스트리트를 활보하는 조랑말 가족. 워밍업도 나는 발걸음 한번 가볍다. 사뿐사뿐 코너를 돌아 골목길로 접어든 조랑말 가족. 카메라 두 대가 밀착 마크한다. 그나저나 이번 카메라 뒤도 안 돌아 거꾸로 잘도 걷네. 백스텝 밟으면서 인터뷰까지 한다. 이렇게 더운 날도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 흑등 열차 저 강약 때 많이 오니까 네. 이제 애들 좀 태워주고 그래 하려고. 아, 그럼 아이들 태워주시는 건 공짜로? 아니, 돈 좀 더 받고요. 주인 아저씨와 2번 네. 카메라의 대담이 한창이던 바로 그때. 한 10년 전에 이제 고양이 또 요트가 저기 고양이거든요. 네. 이제 돌아오고 이제 아니다고. 이리 와, 짱구야. 아, 또 저 남자. 장난치가 되게 심한가 보다. 어, 이쯤 좀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안 돼, 이제 넘어지면 피해주면 안 되는데. 천방지축 짱구 녀석. 짱구. 역시 짱구는 못 말린다. 생후 40일에 벌써부터 질풍노도의 시기인가. 반항아 기질 다분한 짱구. 잠시 후 이번엔 또 아빠가 문제. 난데없이 고집을 부리는데 그 아들이 그 아비로구만. 주인 아줌니 짱구 아빠 힘에 미해. 예, 집에 가요. 겨우 발레서 가던 길 재촉해보는데. 집으로 가고 싶어서요? 네, 지금 오늘 영업하기 싫대요. 왜 영업하기 싫어? 한 며칠 쉬었거든요, 비가 와갖고. 그래 나누니까 싫대요. 다행히 이내 파업 처리한 짱구 아빠. 역전에 나가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는데 조용하던 역에 짱구네 가족이 한번 떴다 하면 손님들 시선 저절로 따라온다. 순식간에 짱구네 주위로 모여든 손님들. 아, 말이에요? 헌데 짱구의 관심사는 엉뚱한 데 있다. 어머, 이거 아니 근데 여기 금오버가 되었거든. 어떻게 알았지? 기쁨 주고 사랑받는 짱구. 짱구가 손님들을 모아오면 짱구 아빠는 영업을 뛴다. 업무 분담 확실한 조랑말 가족. 하나 찍어주면 좋겠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어디 덧 만져주면 나오세요. 어, 나 안 만졌어. 저기. 본천역 앞마당을 중심으로 슬렁슬렁 여유롭게 한 바퀴 도는 본천리 조랑말 투어. 이 역시 마을에 관광열차가 들어온 뒤 새롭게 생긴 풍경인데. 사무실이 어떠세요? 예? 아니 처음에는 좀 불안한데 네. 재밌어요. 사무실 있으세요? 예? 아 제주도 가서. 큰 말.
저 그거는 진짜 잘 타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약간 불안해. 근데 이제 그거 타는 거랑 이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데. 얘는 떨어져도 안 다쳐, 그죠? 그렇죠. 응. 그게 뭐예요? 속도가 없어서. 걷기 전문 짱구 아빠의 세워라, 내워라 조랑말 투어. 느리미루 어때요? 좋잖아요? 사진 담당이시네요. 저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그냥 누르는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골라야지. 사진 찍을 땐 선글라스는 잠시 벗어두셔도 좋습니다. 느려! 제 500원어치 더 탔어요. 500원 더 받아요, 이게.